태백에서 제가 죽기 살기로 붙들었으면 이렇게 안 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오빠도 속상할 거야. 우리 형 진짜 어떡하냐 누나. 이제 어떻게 살아. 아빠. 이게 사실이야? 진짜 진짜 지원이 엄마야? 어 맞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믿고 싶지 않은데 DNA 검사가 그렇게 나왔어. DNA 검사라니. 그럼 그러니까 지금껏 지환이 엄마가 살아있었다는 소리야? 그때 누가 신분을 바꿔가지고. 신분을 바꿔? 신분을 바꾸다니? 어떤 나쁜 사람들이 형네 어머니를 김정임이라는 사람으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형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게 누군데? 그게 그러니까 그건 아 나도 잘 몰라. 아빠 잠깐만. 그 여자 이미 죽었어. 병원에 가도 못 살렸을 거야. 그치만 당신 돈 필요하잖아. 우리 아버님한테 돈 끌어다니는 거 아니었어? 암만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상상하면 살아야지. 우찬 지금 바로 줄 수 있어.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지환 엄마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야? 내가 지환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